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천명관 작가의 고래입니다. 고래는 누구보다 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금복이 자신이 꿈꾸는 욕망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편적이지 않은 주변 인물들의 삶과 함께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국밥집을 하던 박색의 노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부잣집 종이었는데 그 집 아들 반편이와 정분을 나누다 들켜 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쫓겨난 그녀는 몰래 반편이를 깨어내 개울가에 빠져 죽게 만들고는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평대라는 마을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죠. 사람들이 도대체 그 많은 돈을 모아서 뭘 하려는지 묻자 노파는 세상에 복수를 하려고 한다고 답합니다. 한편 산골 마을에 생선을 팔러 다니던 생선 장수는 자신을 따라오는 한 소녀, 금복을 만납니다. 어린 나이에도 대단한 매력을 품어대는 소녀는 아버지가 죽어 고아가 되었다며 자신을 바다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둘은 바닷가에 정착해 건어물 장사를 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금복은 바닷가 마을에서 처음으로 고래를 보게 되고 매료되죠. 그러다 우연히 만난 걱정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진 금복은 생선 장수를 버리고 걱정과 살림을 차립니다. 그러나 걱정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게 되고 금복은 병수발을 들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게 되죠. 어느 날 그런 금복에게 칼자국이라는 건달 사내가 접근해 옵니다. 그는 금복에게 영화도 보여주고 커피도 사주며 그녀가 처음 접하는 신문물을 통해 둘은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결국 걱정도 칼자국도 죽고 혼자가 된 금복은 이곳저곳을 떠돌다 4년 만에 어느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금복의 딸 춘희는 엄청난 거구였던 걱정을 닮았지만 걱정과 헤어진 지 4년이 넘어 태어난 춘희가 걱정의 딸일 리 없었죠. 하지만 금복은 자꾸만 춘희가 걱정의 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금복이 춘희를 낳은 마구간은 술집을 운영하던 쌍둥이 자매의 것이었는데 쌍둥이 자매는 춘희를 불쌍히 여겨 돌봐줍니다. 그러다 평대라는 동네에서 국밥집을 맡아줄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복은 춘희를 데리고 평대로 떠납니다. 바로 이야기의 시작이 된 박색의 노파가 운영하던 국밥집이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금복은 우연찮게 말 그대로 돈벼락을 맞고 큰 부자가 되어 자신이 원했던 사업을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쌍둥이 자매를 불러와서 다방을 운영하며 한편에는 문이라는 남자를 시켜 벽돌 공장을 만들기도 하죠. 그녀는 누구보다 큰 야망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큰 부자이며 평대의 유지가 됩니다. 그 이후의 줄거리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줄거리는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참 이상한데 재미있다 였습니다. 분명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은 부분이 존재하는데도 납득이 가고 이야기가 술술 넘어가니 말입니다. 소설의 문법으로 봤을 때도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고 익숙해진 소설적 작법을 따르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가 그러려니 포기하게 되었다가 마침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당황스러웠던 점은 갑자기 작가가 튀어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을 부르며 이 인물을 잊은 건 아니겠죠? 하는 부분에서는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또 중간중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것은 땡땡의 법칙이었다는 이야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몇 번 반복이 된 뒤에는 이번엔 무슨 법칙일까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평범하지는 않지만 이 책이 진정한 이야기꾼의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진짜 이야기꾼들이 과장과 해악을 잘 섞어 혼을 빼내듯 이 책 역시 한번 손에 들면 놓을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등장 인물들 역시 평범하지 않습니다. 욕망 덩어리인 금복이 물질적 욕망, 성적 욕망을 채워가며 성장해 가는데 아무리 얻어도 끝을 모르는 그 욕망은
결국 남자가 되어 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반면 금복의 딸 춘희는 금욕적 인물입니다. 일단 춘희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엄마 금복과 달리 그 어떤 욕망도 없습니다. 다만 벽돌 만들기에만 열중하죠. 화려하고 반짝이는 금복의 삶에 비해 춘희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왠지 흑백 화면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걱정이 통나무 더미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인물이었지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역시 평범하지 않죠.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죽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왜 다 죽이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람은 다 죽는 것이고 보통의 소설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야기를 할 뿐 언젠가 그들도 다 죽게 되어 있으니 이 소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설에 비해 더 길게 삶뿐 아니라 죽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 고래는 영국 부커상 후보작에 선정되었죠.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번역했을까 였습니다. 사실 책을 읽으며 사전을 몇 번씩이나 찾아볼 정도로 흔히 쓰지 않는 단어들도 많이 등장하고 표현 자체도 영어로 번역하기 쉽지 않았을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문으로 어떻게 번역했을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출간된 지도 꽤 오래되었고 부커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것도 꽤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은 그냥 궁금해서 책만 읽을 생각이었거든요. 콘텐츠로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아서 결국은 이렇게 리뷰를 올리게 되었네요. 사실 거대한 이야기라 줄거리를 추리고 리뷰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최근 몇 년간 읽었던 소설 중에 최고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에어컨 틀고 이 책 고래를 읽는다면 그보다 좋은 휴가는 없을 거라 생각하며 읽어보시길 권해봅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